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희읍 대성면 상대동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최혜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영기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기업 혁신 파크 유치를 위해 포항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기업도시의 개선된 모델인 기업혁신파크 제도는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개발과 투자를 허용하여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적 전략을 지원을 통해 지방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도시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기업 투자 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기업도시 모델인 이 기업혁신파크 제도의 추진을 위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기업혁신파크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 제곱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현행 기업도시의 최소 개발 면적 100만 제곱미터인 것과 비교하면 사업자 부담을 상당히 줄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등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하는 경우 25만 제곱미터, 도시지역의 경우 10만 제곱미터로 하여 기업 진입의 장벽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시행 및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현행 모델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기업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 성공적인 기업 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업 개발 입주 관련 각종 인센티브의 강화는 기업과 청년이 모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대도시 등 핵심 지역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인해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서 기업 혁신 파크가 포항에 유치된다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여러 분야에서 수요 공급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업 혁신 파크 유치를 위해 울산의 경우 이미 지난해 7월 국토부의 제도에 관한 설명 안내를 통해 발표된 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 부지 물색을 비롯해 시행 기업을 접촉하고 있으며 대전 등 광역 지자체뿐 아니라 원주, 춘천, 당진 등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물밑에서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포항시도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위해 단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우리 포항시는 지자체 최초로 반기문 유엔 8대 사무총장님과 세계시민도시 ESG 포항 선포식을 시작으로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위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된 기업도시의 원조인 포항시의 저력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포항시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주의 최적짐을 부정할 수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를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포항의 밝은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 그리고 50만 도시 포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큰 노력이 더없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모 선정까지 남은 기간 동안 기업 혁신 파크 유치를 위해 시민과 기업, 대학 등 여러 기관, 단체 등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 공무원들의 우수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